쟤는 아침이 제일 바빠요. 오케이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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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야, 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너 되게 한가한 줄 알아. 너 또 땡땡이야? 네? 맨날 앉아. 너 야. 쉬는 시간입니다. 쉬는 시간. 쉬는 시간? 네. 응? 네. 밥 먹자. 저 밥 먹었습니다. 너 밥 먹었어? 네. 근데 왜 니들만 주고 나는 안 주냐? 밖에서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저 미팅 하시니까. 아니요. 나도 밥 좀 챙겨. 저는 밖에서 드시는 줄 알고. 그럼 빨리 가, 일해. 네. 야, 너 그렇다고 진짜 가면 어떡해? 가는 거 아니에요? 야. 그렇다고 진짜 가면 남들이 진짜인 줄 알아. 앉으시죠. 우리 팬들은 앉아있다가도 내가 딱 들어오면 그쵸, 다 사라지죠. 손님들 오면 잘 이렇게 문제인공들을 이렇게 못 고쳐주죠. 분석을 잘 못하잖아. 근데 나는 내가 해주거든. 그런 것이 이렇게 많이 존경스러울 건데. 그치? 사람하고의 관계처럼 강아지들 있어. 관계들이 있다. 그 관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느냐. 밥도 안 챙겨줘. 이런 것도 하나 안 챙겨줘. 그게 뭐 존경하는 거야. 존경하면 이런 거 다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이게 뭐 하나 남은 거 같은데. 내 거야? 드셔도 돼요. 누구 건데? 솔직히 얘기해. 이거 매니저님 겁니다. 그거 봐. 동료의식은 있어. 안녕하세요. 네. 이해해 주실 거예요. 근데 깜빡한 건 맞아요. 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저희 대형견 훈련소에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거 좀 갖다 줘야 될 것 같아요. 거기는 너무 저기 길이 좀 험해가지고 택배 차가 잘 안 가요. 그래서 저희 쪽을 한 번에 시켜서 저기 저희가 좀 이동해 주고 있어요. 아까 그 사료 드시는 거 보니까 좀 힘이 좀 많이 들겠어요. 체력이 좀 필요하겠어요, 이 일을 하려면. 첫 번째는 체력. 아니다. 첫 번째는 저기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.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체력이 조금 받쳐줘야 계속 이제 꾸준히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. 아, 야 도와줘. 아 개 무거워. 뭐라고? 뭐라고? 두 개 끝? 어 두 개. 이름 뭐야? 장은이. 장은이? 장군. 장군이? 괜찮아? 아무나? 야 겁이 많아. 왜 왔대? 다른 강아지한테 공격성 보여가지고. 아 진짜? 누가 왔는데? 응? 누가 얘? 내가. 옆에서 딱 이러고 집에서 TV 보고 이러고 있으면 조금. 대형견 키우는 로망이다. 맞아. 같이 TV 보면서 이제 소형견들은 왜 만질 때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대형견 많이 찾으시는 거거든요. 겁먹은 거야? 이건 왜 있지? 이거 예전에 누가 훈련사가 이거 하려고 산 거 같은데. 쟤도 이런 걸로 뭐 스트레스 푸는 거잖아.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간다. 고생해. 또 봅시다. 자주는 못 보더라도. 왜? 또 간식 먹고 싶어. 오케이. 엎드려. 자, 구독자분들께 인사. 오케이. 애가 아까 그 검은색 개귀였거든. 그죠. 왜 앞에 난 인간으로 태어나왔어.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귀여우셨을까요?
제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. 이거 좀 해야겠는데? 아니야, 나. 자, 간식 아니야, 이거. 간식 아니야. 이 냄새 갖고 바로 가냐? 매정하게? 아, 이거 뭐가 바뀌었나 본데? 그러면은 딴 데 다 박아야지. 어우, 여기도 안 돼. 망치 좀 써야겠는데? 아, 이런 거는 편집하는 걸로. 아, 큰일인데 이거?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? 이거 어떻게 빼요? 아, 괜히 그랬네. 아. 오. 넣고 계신 것 같은데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우, 역시 원샷 원캐. 이따 4시에 교육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 설문지라든지 이런 거 한 번 더 보고 있어요. 집에서 외부 소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짓고요. 그리고 산책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면 짓는 것도 있고.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. 아그 예쁘다. 아그 예쁘다. 강아지 보고는 막 짖거나 그러진 않아요, 지금은? 잘 안 그래요. 근데 사람한테는 조금 그래요. 사람한테? 보호자한테나 뭐 네. 자기한테 말을 걸거나 이런 사람들한테. 안으로 들어가실까요? 반려견보다 보호자님께서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세요? 여기 체크되어 있길래. 아,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아... 애들보다는 아무래도 네. 저는 좀 네. 아니면 간식으로 유도해가고 이렇게 뺐거든요. 네. 뺐을 때는? 거리거나 그러지도 않고. 지금 피디님 보고 짖었잖아요. 피디님 보고 그리고 다시 보호자님 보면 그때 간식이 나와야 돼요. 아, 네. 이렇게 짖었을 때 불러볼까요? 앉아. 앉아. 기다려. 지금 주시고. 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때 보상에 나가야 돼요. 여기서 뭐 그 경계해야 되는 대상을 봤을 때 간식을 주는 게 아니고 보고 보호자님 봤을 때 간식이 나와야 돼요. 왜냐면 보고서도 안 지셨으니까. 저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또 들어가세요. 네, 오늘 수업 끝. 네. 상담 필요하지 않아? 어떤 상담이요? 6시요? 근데 클릭하게. 아, 그래요?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, 그러면? 아니야. 소장님을 원하시면은. 아니야, 소장님 네. 원하지 않고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그럼 좀 뭐 저는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들어오세요. 입소가 두 마리? 출장 두 마리? 특이사항 그럼 이제 없죠? 네. 오케이, 끝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시마이. 아니, 왜 재미를 몰라? 나까지 말고 여기서 이런 거 진짜 저거 막 들어주면 해야지. 아, 진짜.
진짜 문제인가? 뭐야, 난 뭐가 되는 거야, 그러면? 그냥 올해도 욕 먹는 거 아니야? 갈게요! 갈게요. 끝나셨네요, 이제? 네. 어떠셨어요, 오늘 하루 촬영해보니까? 제가 훈련사인지 방송인지 좀 헷갈려요, 지금.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, 구독자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잘 얻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, 저도. 가면 되나요? 아, 네네. 네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